am I giving disaster? Speed away from the holy mind, pride. I swear I never thought it would matter. If I'm gone by now, all my weakness keep on linger on. On repeat like it will be my favorite song. Oh, I know I should be moving on. But you got me good, you got me good. I keep on driving till it bends, till it feels like I pretend. Keep on driving and driving along the road to no end. Lost my head over my spark between the chores and bottle jars. Just me and all the red lights. Keep on driving and driving.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백석동에서 소네이로 운영하고 있는 피오떼 시니어 에듀케이터 소희입니다. 저는 오늘 피오떼 브러쉬 5가지를 활용해서 간단한 아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러쉬는 가지고 계시지만 사용법을 모르시거나 브러쉬를 활용한 아트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브러쉬를 관리하는 꿀팁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아트는 A1 슬림 라이너를 이용한 라인 아트인데요. 피오떼 브러쉬 중 슬림 라이너가 브러쉬가 가장 얇고 길이가 또 너무 짧지 않기 때문에 섬세한 라인 아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릭터나 라인 그릴 때, 체크 아트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국시 마블 아트 할 때도 이 브러쉬 하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슬림 라이너를 이용해 보여드릴 아트는 이 아트인데요. 선물 상자에 포장끈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선물 상자라는 이름도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슬림 라이너를 이용한 라인 아트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트에 사용할 컬러는 ST02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글리터인 CL24, 디어 마이 레드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CL24번 디어 마이 레드 글리터를 배경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먼저 원콧 해주겠습니다. 디어 마이 홀리데이 컬렉션은 글리터인데도 불구하고 자잘한 입자가 들어있어서 컬러 발색 뿐만 아니라 라인 아트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콧 하고 큐어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콧으로도 충분한 발색이 나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투콧 해주겠습니다. 그럼 큐어 하겠습니다. 큐어하고 나왔으면 선명한 라인 아트를 그리기 위해서 젤 스타터로 미경화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젤 스타터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으로 유수분을 제거하고 지금처럼 미경화를 닦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ST02 스탠다드 화이트를 이용해 라인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요. 팔레트에 소량만 덜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가로 2줄, 세로 2줄을 그어줄 건데요. 라인의 두께는 가로, 세로 모두 일정하게 그려주셔야 아트가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가로 2줄 먼저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를 브러쉬에 충분히 먹여주시고요. 라인을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시는 분들은 2번에 나누어서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라인 먼저 하나 그려줄 거고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나눠서 2번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같은 두께 생각해서 밑에도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었으면 세로 라인까지 한 번에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만약 수정할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먼저 큐어 하신 다음에 세로 라인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세로 라인까지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피오떼 컬러들은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가로 라인 그리고 세로 라인을 그리는 동안에도 퍼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리고 큐어할 수 있어서 아트 할 때도 시간 단축이 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로, 세로 라인 모두 다 그려준 다음에 브러쉬에 컬러를 콩 찍어서 이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브러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부분도 잘 채워져요.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아트는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미경화가 남지 않는 어딕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얇은 라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철이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오버레이 하듯이 탑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탑젤을 올렸으니 큐어 하겠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지만 반대로 디어 마이 레드 글리터를 활용하셔도 섬세한 라인 아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라인 아트에 폭넓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아트는 A2 미들 라이너를 이용한 아트입니다. 미들 라이너는 슬림 라이너와 길이는 동일한데요. 브러쉬 숱이 조금 더 많아서 라인 아트뿐만 아니라 채색할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플라워 아트나 스트로크 아트, 국시 마블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패턴 아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들 라이너를 이용해 보여드릴 아트는 패턴 아트인데요. 22년도의 띠가 흑호이기 때문에 코피 패턴을 연상시켜서 범 내려온다 라고 아트 이름도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미들 라이너를 이용해 배경 아트부터 코피 그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용할 컬러는 총 3가지입니다. 워터풀 브라운, 워터풀 허니, 스탠다드 블랙 이렇게 3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배경으로는 이렇게 2가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할 컬러를 먼저 팔레트에 소량 덜어주겠습니다. 저는 워터풀 컬러 2가지를 가지고 배경 밑에 들어갈 코피를 그려줄 건데요. 컬러끼리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슬림 빌더제를 사용하겠습니다. 큐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끼리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위에다가 미들 라이너를 이용해서 마블을 표현해 줄 겁니다. 먼저 워터풀 허니 컬러를 가지고 원하는 구역에 슬림 빌더 젤과 풀어질 수 있도록 브러쉬 토닥토닥 해가면서 컬러를 올려줄 거고요. 원하는 곳에 위치가 잡혔으면 이번엔 워터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허니가 올려져 있던 부분에 소량씩 같은 방법으로 올려줍니다. 이때 허니랑 브라운이 모두 다 풀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에 결 자국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코피 무늬는 모두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거친 느낌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투콧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림 빌더 젤은 묽은 클리어 젤인데요. 이렇게 아트 중간중간에 오버레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워터풀 허니 컬러를 같은 곳에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워터풀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진한 부분을 음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큐어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호피 패턴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겠습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패턴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팔레트의 소량만 덜어주겠습니다. 패턴은 총 3개의 라인이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짧고, 어떤 부분은 얇고, 이거를 브러쉬로 살짝살짝씩 흔들어 가면서 큰 패턴은 3개에서 4개 정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큐어하고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패턴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미경화를 닦아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마블을 올려놨던 곳 위주로 패턴을 그려줄 건데요. 미드 라이너에 컬러를 묻혀서 먼저 두꺼운 라인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을 둘러싸듯이 브러쉬 흔들어가면서 큰 패턴부터 그려주겠습니다. 동물들도 패턴은 되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듯하게 그려주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큰 패턴 3개에서 4개 정도를 그려줬으면 이번에는 작은 패턴을 사이사이 넣어줄 건데요. 이때는 두 가지 선으로만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 반이 잘려져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이 그려졌으면 한 번 더 큐어하겠습니다. 패턴을 그려주고 나왔으면 한 번 더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손님 손에 시술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큐어하겠습니다. 큐어하고 나왔으면 이번에도 어딕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경화가 남지 않는 노나이프 탑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 마무리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큐어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들라이너를 이용한 간단한 호피 패턴 아트, 범 내려온다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피오떼 브러쉬 5가지를 활용해 보여드린 아트 어떠셨나요? 브러쉬 종류에 따라 이렇게나 다양한 아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잠자고 있는 브러쉬를 꺼내 여러 아트에 접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아트나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